당신의 최초의 기억은 언제인가요? 어떤 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어떤 이는 어린 시절의 냄새를 떠올리죠. 인간은 과거의 순간을 현재로 가져와 나라는 존재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2010년대 초 인공지능은 단순히 순간만 볼 줄 알았습니다. 사진 한 장, 문장 하나, 이전 내용은 알지 못했죠. 이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기계가 과거를 기억한다면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래는 순환 신경망입니다. 시형망은 보통 인력에서 출력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만 RNA는 이전 단계의 결과를 다시 현재 단계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렇게 과거의 정보를 현재 판단에 반영할 수 있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학습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아침에 커피를 해서 마지막 단어가 마셨다인지 쏟았다인지 맞히려면 앞 단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RNA는 바로 이런 앞뒤 문맥을 계산 안에 담을 수 있게 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정보는 금세 희미해졌고 중요한 순간도 잊히곤 했죠. 이를 기울기 소실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RNA는 기억력이 약한 시인 같았습니다. 장문의 시를 쓰지만 매번 첫 줄과 중요한 구절을 잊어버려서 시의 의미를 잃어갔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LSTM과 GRU입니다. 이들은 게이트라는 스위치를 통해 기억을 선택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불필요한 것은 잊을 수 있습니다. RNA는 기억하려 애썼다면 LSTM은 기억하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어떤 정보를 버릴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뇌처럼 기계에게도 선택적인 기억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발전 덕분에 AI는 조금씩 문맥을 이해하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세상은 점점 방대해졌고 처리해야 할 문맥도 길어졌습니다. LSTM과 GRU도 긴 문맥이나 병렬 처리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것이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순환구조 없이 모든 문맥을 한눈에 보고 attention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단어들 간 중요도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비유하자면 RNA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역사학자라면 트랜스포머는 모든 기록을 펼쳐놓고 관계를 파악하는 철학자와 같습니다. 덕분에 챗봇,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트랜스포머의 시대지만 우리는 RNA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AI도 탄생하지 못했겠죠. RNA는 기억하려는 첫 시도였고 트랜스포머는 잊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완성한 결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잊지 않으려는 노력. RNA의 정신이 오늘날 AI 학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AI가 인간과 소통할 수 있게 된 출발점이 바로 RNA였습니다. 많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어떤 기억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기억을 통해 비로소 AI는 인간과 소통 가능하도록 발전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기억에 함께한 샤피디였습니다.